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역시 남자라면 황제지. 주지웅님에 빠져보실까? 당무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약 중독으로 사망. 아 뭐야, 중독사야? 아 그럼 신라왕으로. 신라 희경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자살. 아 뭐야, 또 죽었어? 아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다들 죽어? 아 그럼 장보고 어디 무역으로 돈 좀 벌어보실까? 장보고를 선택하셨습니다. 염장에게 암살당해 사망. 아 또 죽었다고? 스님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앤닌. 근데 앤닌이 누구야? 앤닌을 선택하셨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구법승이 되십시오. 구법을 하러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으로 갈 배를 구하십시오. 어디 보자. 오, 좋은 배 많네. 한국이니까 거북선으로 타볼까? 주의하십시오. 중국으로 가려면 크고 튼튼한 배를 타야 합니다. 아 뭐야, 그럼 결국 견당선배밖에 없잖아. 이거 자유도 왜 이래? 중국으로 가는 스케줄을 등록하십시오. 어디 보자. 중국으로 가는 바람을 타려면 6월에 출발해야지. 838년 6월 17일부터 7월까지 등록해보자. 폭풍우를 뚫고 중국에 무사히 도착하십시오. 선장님, 폭풍우가 무섭습니다. 기가 전혀 안 듣습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힘이지. 법화경 사용! 아이템 사용으로 폭풍우가 가라앉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중국 양주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관리에게 입국 심사를 받으십시오. 아니 뭐야, 배가 다 부서졌는데 무사히 도착했다고? 아 그래, 관리에게 물건을 신고하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신고해라. 아 뭐야, 통행증. 아 그래, 통행증 발급은? 허락받아. 아니 뭐야, 관리가 왜 이렇게 무능해? 양주에서 인맥을 쌓아 통행증을 발급받으시오. 우선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볼까? 그 다음은 절에서 부처님 그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주 좀 하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쌓이겠지. 그림 그리려면 허락받아. 시주하려면 허락받아. 아우 진짜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집이네. 그래, 이럴 땐 대빵한테 말해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황제한테 부탁해보자. 일본 대사에게 개태사로 가는 통행증을 요청하시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밀입국에 성공하시오. 아, 뭐가 이리 복잡해. 아, 모르겠다. 밀입국이라도 해야지. 아 참, 불쌍하고 가련한 신라 승려 구제하는 셈치고 어떻게 여기 머무르면 안 될까요? 아니 신라 사람이라고 딱 봐도 일본 사람이구만. 지금 당신네들 스베령에 떨어져 경비대 돌아다닌 거 보러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시오. 거 참 되게 쪼잔하네. 여긴 황제부터 마을 촌장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내가 치사해서 떠난다. 폭풍우를 뚫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가시오. 으악, 또 폭풍우입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폭풍은 없었다. 여기는 신라인가 당이다. 적산 법화원 주지의 신뢰를 얻어 휴식을 취하시오.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네. 구도자께서 바다 건너 저 먼 곳에서부터 얼마나 고단하셨는가. 아, 드디어 쉬게 되는 건가? 아무 걱정 말고 편히 머물다 가시게.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오. 이봐 관리, 저 불쌍한 승려 앤닌한테 통행증을 발급해 주지 그래. 여기 있다, 허가증. 우와, 나의 가시자 비친 킹보고. 사랑해요 장보고, 보고 또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순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시오. 어디서 오셨슈? 일본이라고? 먼 데서도 오셨구만. 여기 오는 사람들 죄다 저기 오대산에 가는디 거기에 뭐더라? 문수부설이 사신다던가? 아 그래, 뭐로 가도 서울이라고 오대산으로 가야겠다.
오대산에서 돌을 깨달으시오. 뭔 뜬금없이 돌을 깨달아. 아, 이 녀석 스님 아니야? 아, 토사라도 되는 건가? 에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몇 날 며칠을 스님같이 살았더니 이거 못해먹겠네. 마을에도 내려가 재밌는 얘기나 좀 들어볼까? 스님, 스님, 저기 오대산에서 오셨슈? 그 문수보살인가 그분 만나보셨는가? 문수보살? 걔가 누군데? 아, 그 유명한 분 있는디 내가 들어보니께 용하다고 하더라고. 한번 들어볼란가? 난 이 마을의 최고 부자 부처님의 덕을 얻기 위해 오늘도 공양을 하지. 난 인삼부 1인분이 아니라 우리 배속에 있는 우리 애기까지 2인분 주세요. 아니,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당신 같은 욕심쟁이는 먹을 자격이 없지. 나가! 물욕에 사로잡힌 이여, 구함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고 구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하였으니 도를 따르지 않아야 불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로다. 아니, 내가 뭘 들은 거지? 들어도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네. 문수보살님, 나도 언제 만나 뵈야 하는디? 뭔 개소리야! 장안으로 가서 황제의 인정을 받으시오. 또 걸어가라고? 어째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절쇼 스님도 따분한 불교 정말 싫어. 여봐라, 저기 눈에 보이는 타차를 때려보셔라. 저기 눈에 보이는 스님들 좀 패주거라. 아, 오자마자 또? 아, 이 스님은 아, 불행을 몰고 다니네. 아,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적산 법화원 주지에게 일본으로 가는 배를 구하시오. 어, 고도자께서 돌아오셨군요. 이제 일본으로 가십니까? 자, 여기 배가 있습니다. 아우,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신라인밖에 없냐. 아, 너는 진짜 내가 잊지 않는다. 돈 포개. 어디 보자. 838년에 당에 건너왔고 지금이 847년이니까 9년 6개월이나 여기 있었네. 근데 어째 9년 동안 걸어다닌 게 다인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일본의 문수 신앙을 널리 알리시오. 네, 장보고 대사와 적산 법화원 주지의 은혜를 잊을 소냐. 여기 이름은 적산 선원이 딱이다. 당신은 동아시아 최고의 구법승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아, 고생은 그렇게 해놓고 아, 엔딩은 좀 허무하네. 그냥 공부나 할걸. 고도자여, 아쉬워하지 말지어다. 지혜로운 그대의 여정은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